치고 시작할까요, 다 같이? 아, 네. 저희 이렇게 네 명이서 모인 적은 진짜 이렇게 처음인데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한번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요즘 교육이 좀 생기고 좀 바쁜 것들이 좀 생기고 있어서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추석 지났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조금 바쁜 것 같아요. 아, 저는 원래 계약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이 좀 바뀌어서 지금 적응하고 한다고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신 지 거의 1년 넘으신 분들도 있고 안 된 분들도 계신데 여기 병원에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과정을 겪으셨을 텐데 혹시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원래 공무원 준비를 했었거든요. 요즘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이나 다른 좀 그 지역 공기업 약간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북대학교 병원이라는 이제 곳을 알게 되었고 또 공무원 준비하는 필기 시험 과목이 좀 유사한 게 많아서 그래서 같이 준비하면서 합격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공기관 중심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공기업하고 이제 뭐 지방 공기업 이런 데도 좀 알아보고 하다가 이제 경북대학교 병원 알게 돼서 이제 시험 보고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다들 공공기관 중심으로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저도 저 병원에 관심을 가진 지가 한 1년 정도 됐었는데 우선 저희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한 최근 2-3년치에 경북대 병원의 공고를 먼저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를 파악을 했고 우리 병원의 특징이 서류 전형이 그냥 적부였고 필기 점수에 영어 점수가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했고 좀 영어 점수를 좀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기가 제가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필기 점수를 좀 높이려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회계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듣는 강의도 들었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대구 경북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겠다는 장점이 제일 크게 느껴져서 우선 병원을 준비하게 됐던 것 같고 또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적부긴 하지만 저희가 면접에서도 계속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제 경험들을 최대한 녹여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서류랑 필기를 그렇게 쟁쟁한 경쟁자를 뚫고 통과를 하셨는데 면접 때 당시에 받았던 질문들이 기억이 나면은 이렇게 저희끼리 공유를 하고 시청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각자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약간 워라벨이나 약간 요런 쪽으로 좀 관심도가 많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제가 일하는 업무하고 이제 저의 여가 시간하고에 어디에 좀 비중을 줄 것인가 요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업무를 배우고 제가 업무를 좀 1인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가 시간도 조금 사용해 가면서 네, 일을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질문 그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되게 면접관분들이 좀 좋게 봐주셨지 않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솔직하게 답변하셨네요. 그래서 지금도 주말에 출근을 좀 몇 번 하고 있습니다. 네,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접을 두 번 봤잖아요. 상반기 한번 보시고 애사십니다. 네, 하반기에 또 보셔서 결국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어요?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제가 잘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제가 적었던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았던 첫 질문이 병원 행정에 대해서 아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해서 저는 그때 제가 그 면접 준비를 하면서 웬만한 행정부서들 하는 주요 하는 일들이랑 이런 거 다 정리해서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설명을 했었어요. 무슨 과는 뭘 하고 무슨 과는 뭘 하고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면접관 분들이 되게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도 저만 다른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 가고 싶은 부서가 있느냐, 어떤 부서에서 뭘 하고 싶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되게 그 질문에 대해서 주도권을 저한테 가져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뭐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인성 면접을 여쭤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장단점이 뭐냐.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업무를 할 때 계획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고 이제 그런 처리를 하지만 단점은
이제 거기서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을 잘 못한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보안은 이제 뭐 계획을 좀 유연하게 세워서 그렇게 보안을 하겠다. 이렇게 그냥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렸고 실제로 업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면접에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는 뭐 혼자 하면 되지만 일이라는 게 되게 사람과 어울리고 이제 부탁도 하고 부탁도 오고 하는데 선배 후배들이랑 되게 많이 지냈을 텐데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선배와의 뭐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면 나눠볼까요? 점심시간에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항상 저를 좀 챙겨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같이 밥 먹으러 나가자 그러고 뭐 카페 가서 같이 점심에 커피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일이 힘들어도 그렇게 좀 선배들이 좀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니까 되게 일도 좀 스스럼 없이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예, 저희 호칭이 선생님이잖아요. 서로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진짜 선생님 같은 선배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실명 언급을 해도 되나요? 보고 계실 겁니다. 실명 언급을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참고 처음 왔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퇴직을 얼마 안 남겨 두신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되게 연차가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님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선배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나가실 때까지도 저를 걱정하시면서 나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아리라고 부르셔가지고 걱정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이제 벌써 6개월 차가 돼서 업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쌤 우는 거 아니죠? 작년 한 하반기쯤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병원에 전공의 인턴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 그 대학교 의대 의과대학에 이렇게 모집 설명회를 다녀요. 그때 과장님이랑 둘이 가게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쯤에 이제 대구 들어오는 중이었는데 그때 과장님하고 인생 이야기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과장님으로만 생각을 했었다가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그래서 되게 그때 뭔가 기억에 되게 남아있어요. 인생 선배까지도 이렇게 좀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겠구나, 있구나 약간 그런 걸 예, 기억에 되게 남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많은 취준생들이 볼 텐데 우리 병원의 장점 하나씩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직렬들이 같이 이제 업무를 하잖아요. 다른 사기업처럼 뭐 대리, 과장, 그러니까 팀장, 과장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팀장, 과장, 보직자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호칭으로서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뭔가 업무도 더 쉽게 배우고 다가가기 쉽게 형성이 돼 있어서 호칭이 되게 저는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장점 하면 거의 누구나 다 공감하실 텐데 순환 근무를 안 해도 된다는 거. 다른 공기업들은 거의 뭐 전국 순환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는 그냥 대구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약간 직원 의료비 혜택이 제가 나이가 들면 또 아플 건데 예. 나중에 걱정 없이 아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프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어차피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플 거거든요. 그때 저희 직원한테는 의료비 이렇게 감면 혜택이 있고 또 모바일 센터에서 탈모 이식을 또 50% 할인된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은 머리숱이 많지만 나중에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병원의 의료비 혜택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취준생 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누구나 다 취업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은 되는데 이제 빨리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이 차이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취업 준비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되게 자존감도 낮아지고 좀 심적인 스트레스를 좀 겪었었는데 나는 언젠가 된다, 붙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버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취업을 성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되게 취업 준비 기간이 되게 힘들고 고되겠지만 조금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된다라는, 언젠간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준비를 꾸준히 하셔가지고 꼭 취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믿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이 없을 때에는 다른 분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세요. 취업 기간이 되게 외롭고 힘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주고 싶은 말이 명확한 목표를 먼저 세웠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뭐 공기업이면 된다, 행정 사무면 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기업을 먼저 세운 뒤에 그거에 맞게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서 전략을 짜면은 성공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취준하면 이게 남들은 다 이제 뭐 회사 가서 일을 하고 사회에서 일부분을 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할 때 오는 좀 소외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좌절하지 마시고 네, 언젠가는 병원에서 아니면 또 다른 데서 이제 사회에서 한 사람 몫을 하면서 다들 열심히 살게 사는 그날이 올 때까지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소심을 잃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앞으로 남은 직장 생활도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네, 저희 지금 병원 유튜브 구독자 숫자를 밑에 이렇게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지금 네, 저희 병원 유튜브 구독자 수를 좀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